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의 할 일은 미니 굴삭기를 화물차에 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굴삭기가 있는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면 조그만 굴삭기가 하나 있죠. 근데 지금 저곳은 밭이에요. 밭이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지가 못하죠. 자, 지게차가 저거를 떠야 되는데 지게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게차가 지금 이곳에서 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굴삭기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배터리도 새로 장착을 해보고 또 다른 차량으로 점프를 해봤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저것을 꺼내서 화물차에 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니죠.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을 하면은 지게차가 옆에 배수로나 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저 굴삭기를 앞부분만 들어서 약간 방향을 대각선으로 틀어준 다음에 지게발을 집어넣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여기 와보기 전에는 그냥 저 굴삭기 하나만 차에 실어주면 된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굴삭기가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줄은 몰랐죠. 항상 현장은 가봐야 되는 거죠. 가봐야지 어떻게 작업을 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자, 일단 제 지게차는 여기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 안 되고 현재 지금 이제 밟고 있는 상황이 제 뒷바퀴 쪽이 또 푹 빠지는 곳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이 빠지는 쪽이라서 후진을 했다가 좀 차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연약한 집안이죠. 연약한 집안에서는 지게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단 한쪽 발에다가 걸 건데 자, 오른쪽도 이제 저희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죠. 현재 땅이 지금 지게차가 밟고 있는 곳 직진으로는 간다면 빠지지가 않겠지만 지게차가 회전을 하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지게차로 작업할 때 한쪽 발에다가 저 슬링발에 걸 건데 이때 왼쪽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맨날 얘기해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꼭 저기 부딪히죠. 저기 부딪히면은 굉장히 아파요. 이 지게발 끝은 면도날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들어서 저 방향을 틀어 놓을 거예요. 일단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 빠져서 미끄러져 나갔죠. 지금 제가 야가 지금 없죠. 야라는 것은 저기 그 지게발 구멍에 꽂게 돼 있는 어떤 쇠뭉치인데 그걸 잊어먹었습니다. 지난번 작업하러 가서 놔두고 왔어요. 그거를 어디다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지난번 아마도 화물차 군환할 때 사용을 하고 그걸 못 챙겨온 것 같아요. 뭐 쿠사리 안 잊어먹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굴삭기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이 굴삭기를 그대로 뜨도록 할게요. 자,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작업하기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뒤에가 빠지는 땅이라 그랬죠? 좀 푹 움푹 파였기 때문에 지게차가 여기서 올라갈 때
힘을 줘야 되는데, 아, 이거 맞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올라갈 때 벌써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곳이 푹 빠져 있는 곳이거든요, 현재. 지금 이곳이 푹 빠지는 배수로가 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여기로 올라갈 때, 세게 악셀라더를 밟아줘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아,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괜히 헛바퀴 돈 자국만 남아있죠? 아, 답답합니다. 난감해요. 도대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방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그냥 잡아 끌어 땡길 수밖에 없죠. 그냥 저 굴삭기를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곳까지 더 잡아 당길 겁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제 쇠사슬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차고 올라가서 저 굴삭기를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현재 상황이 지금 그 동영상 갖고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게차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약간 푹 파인 곳이에요. 배수로가 지나갔던 작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게차가 약간 언덕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연약한 지반이다 보니까 힘을 못 씁니다, 지게차가. 자, 이렇게 그냥 조금씩 들면서 앞, 뒤로 후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굴삭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최대한 왼쪽으로 보내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조금 더 나와야지 지게차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방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에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지게차 바퀴 자국이 나 있죠? 저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움푹 파인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힘을 못 쓰죠. 자, 조금 더 당겨 와야 되거든요. 다시 이제 오른쪽 발에 묶었습니다. 오른쪽 발에 묶어서 조금 더 당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작업할 때 이 묶어주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끌려 나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저 굴삭기 자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오시면 안 되죠?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조금씩 끌려 나오고 있어요. 아직 더 나와야 되죠? 자, 굴삭기가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제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때까지 저 굴삭기를 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발을 밑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항아리 있는 그 라인 있죠? 거기가 지게차가 빠지는 데에요. 뒤쪽이 푹 빠져있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자, 일단은 발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캐터필라 있는 곳에 걸리기만 하면 되죠. 지금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요 붐대가 있어갖고. 일단 최대한 많이 들어간 다음에 요대로 이제 묶어서 제 쇠사슬로 묶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상태대로 묶을 거예요. 굴삭기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끝에 걸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발끝에 걸어서 살살 나가면 되겠죠.
절대로 급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양쪽 발과 같이 묶어줘요. 양쪽 발에 하나씩 묶어주고 또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지금 붐대에다가 하나 더 묶어주면 되겠죠. 이럴 때 이 쇠사슬이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원래는 제가 저 쇠사슬을 쿠사리라 그러죠. 일명 쿠사리를 네 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를 분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더 많으면 좋겠죠. 자, 이제 이런 거 묶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유아호스가 여기저기 나와 있거든요. 유아호스가 안 걸리도록 잘못해서 잘못 묶어 놓으면 유아호스가 터져버립니다. 그 유아호스 터지지 않게 잘 묶으셔야 돼요. 이제 세 군데 다 묶었죠? 세 군데 다 묶었으면 그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들지 않고 천천히 들어야 되겠죠? 급하게 들지 않고 천천히. 자, 이렇게 듭니다. 들어서 안으면은 저 굴삭기가 땅에서 뜰 거예요. 자, 됐죠? 이대로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면 되겠죠? 천천히 이동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거의 작업이 반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운반하면서 천천히만 이동하면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제 내려 후진하고 할 때는 뒤쪽을 또 잘 살펴야 되겠죠? 뒤쪽에 땅이 어떻게 생겼나. 아까 올라가면서 다 봤죠? 그럼 내려가면서 또 잘 확인을 하면서 후진을 하면은 뒤쪽에 가면은 이제 화물차가 와 있을 겁니다. 요거 무게가 한 1.4톤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도 1톤 화물차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갖고 1.4짜리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나가보면 알겠죠? 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쪽에 전기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줄 피하느라고 잠깐 기다렸고 전기줄을 들어준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곳은 비탈길이에요. 뒤로 이제 비탈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수평을 조정해가면서 내려갑니다. 항상 지게차는 왼손은 핸들을 잡고 있으면 오른손은 컨트롤 밸브 레바대를 잡고 가야 된다 그랬죠. 레바대를 잡으면서 리프트와 틸트를 잘 사용해서 수평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회전을 하면은 거기 이제 화물차가 와 있습니다. 화물차 위에 이대로 뒤에서 얹어주면 되겠죠. 뒤에서. 자, 보시면은 저기 화물차가 와 있죠. 아, 리프트가 참 큰 리프트가 와 있네요. 저 리프트를 내리게 되면은 지게차가 또 저걸 밟으면 안 돼요. 저걸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안에까지 실어주려면은 한 번에 안 될 것 같죠? 일단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 구사리를 풀고 다시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아래 리프트 바닥에 깔려있죠? 지게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지게차를 밟으면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짝 밀고 들어갔다가 밟으면은 안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서 그대로 놓고 이제 구사리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에다 이제 내려놓고 밀어줄 거예요.
자, 이제 양쪽에서 저 구사리를 풀어주는데, 이때 그냥 막 내려놓으면 손이 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밀어주려면은 저 화물차 안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차와 같이 밀리거든요. 자, 이제 센터 잡는 것은 일단 여기서 내려놓고 밀어 놓은 다음에 다시 옆에 쪽 가서 센터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일단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가 자꾸 딸려오죠. 제가 내려놓는데 화물차가 딸려옵니다. 그래서 화물차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걸 자꾸 내리려는데 화물차가 딸려 나와요. 화물차가 같이 딸려오면서 이 지게발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발을 빼볼까요? 역시 화물차가 딸려오죠?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어야지 지게발이 빠지거든요. 자, 부드럽게 빠지죠? 이제는 이 굴삭기를 센터만 잡아주면 됩니다. 조금 더 밀어줘야 되겠죠? 자, 밀도록 할게요. 조금 밀어서 저 끝에까지 붙인 다음에 센터를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안 밀어줘도 돼요. 이따가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일단 밀도록 할게요. 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밀고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짐을 내리다가 저 적재함을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문철 TV에서 본 내용인데, 적재함 바닥을 긁었는데 그 화물차가 그 적재함 전체를 갈아버린 거예요. 보험 처리해달라고 한 다음에 적재함 전체를 갈아버렸어요. 아주 교환을 해버린 거죠. 적재함 전체를. 솔직히 화물차 적재함 그 바닥 같은 경우는 숱하게 긁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긁었다고 해갖고 적재함 전체를 교환한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엔 소송 가서 그 화물차 하시는 분이 패배를 하셨어요. 패배하셨는데 좀 너무하죠. 저 적재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굴삭기가 캐터필라가 고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긁힌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게 긁혔다고 해도 설령 그 밑에는 긁힐 수밖에 없죠. 제가 지게차 작업하면서 보면 맨날 팔레트를 밀고 내리고 뭐 장비 싣고 내리고 그러면은 적재함 바닥은 긁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긁혔다고 저 적재함 전체를 교환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경우는 겪진 않았는데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한문철 TV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아 진짜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참 별일 다 있어요. 저 적재한 바닥이 긁히는 거는 뭐 다반수거든요. 안 긁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긁히라고 적재하면 이렇게 더 철판도 덧대놓고 그러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이 끝났어요. 오늘 동영상이 평상시보다 많이 길죠? 뭐 이렇게 길 때는 중간중간 넘겨가면서 보시면 되죠. 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그 욕심이 제가 작업한 영상을 풀로 다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또 너무 지겨워지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자르고 돌리고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오늘 작업도 끝났습니다.
항상 모두들 이 더운 날씨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